오늘은 십계명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생각해 볼 때에 부모 공경이 왜 꼭 십계명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정말 근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 법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다른 십계명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인관계법들을 다른 것, 나머지 다섯 가지를 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라 말라 말라, 그리고 누가 세상 사람이 들어도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에 관한 법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도 다 우리가 또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이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건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부모님께 섭섭하게 드리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눈물나게 했다 해서 경찰관이 벌금을 요청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일이죠. 누가 볼 때에도 끔찍한 범죄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탐하고 이런 법령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아주 최하위법처럼 벌금조차 부과하기 어려운 하위법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법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불효하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 그 다른 법들과 나란히 설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법으로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계명을 주셨던 것은 이 계명을 주셨을 때나 오늘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 계속되면서 부모 공경이 점점 더 없어질고 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법으로 이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신도 자기 자식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주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신 것이죠.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로 알고 지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 중에서 이 부모 공경이 갖는 그 중요성과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 돌판을 이제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분개해서 그 돌판을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또다시 만들어주십니다. 똑같은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먼저 받은 것처럼 두 돌판을 잘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거기다가 이전과 같은 계명을 다시 주리라. 그래서 십계명이 두 돌판인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열 가지 계명이니까 두 돌판에 새길 때에 이 당연하게 다섯 계명을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이 그래요. 그런데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돌판에 새겼을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또 다른 돌판에 새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관계의 말씀이 6계명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대로 순서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5계명의 위치가 뭡니까?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가운데 낀 연결고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심이 빠져버리면 모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중심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부모 공경을 넣으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요. 또 부모님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요. 초등학교 유치원 갔을 때부터 다릅니다. 선생님한테 아주 깍듯하고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아유, 조그만 얘가 어떻게 또 존댓말도 배웠네 하면서 이뻐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전혀 효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불효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어른을 보고 반말을 쓰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잘하면서 변하지 않아요. 직장에 들어갔어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도 자기만 알고 어른을 몰라보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릴 때에 그래서 부모,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아이들이 존댓말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이제 장가 시집 갔는데 너 오늘부터 나한테 존댓말 써라. 그래도 참 이건 어려운 거고요.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도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면서 이것을 잘 가르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적응되고 사랑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만드셨을 때, 법으로 강력하게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참 존경받을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참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효를 모르는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부모 공경을 제사상에 절하는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더 효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절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공자가 뭐 유교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공자가 몇 년대 사람입니까? 500년대 사람이죠. 기원전 500년, BC 500년대 사람입니다. 뭐 541년인가요? 뭐 어쨌든 500년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공자보다 천년 전 사람이, 천년 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천년 전 사람. 14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교를 만든 공자보다도 하나님은 천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1등 종교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법으로 여기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 되면 항상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버이 주일 때는 부모를 기리며 고마워하고 또 효도를 해야 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중심적으로 나눴지만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이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눈에 밟히고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가신 분들 또 그런 전도의 기회 또 효도의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생존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십계명의 하나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 공경의 기본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고 경우에 맞는 것 같지 않아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해서 또 부모님의 한이 연로해서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유익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다 들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어머니 잘못됐어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계속 꾸짖고 뭐 가르치도 들려고 하면 이게 바로 불효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냐? 가만히 덮어 쓰고 있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나는 그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에 너무 질린 거예요. 어른들이 그건 가만히 정말 방에서 문 걸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순종이란 게 뭡니까? 그분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의 기본은 어른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또 따라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의 주립대학의 워너 사이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옛날에 쓴 연구 결과입니다. 30년 동안 연구를 했고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특별히 75세를 기점으로 사람의 인지 능력과 어떤 변화의 상관관계를, 나이와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60세 넘어가고 70세쯤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저하되어져서 사회생활을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전철을 타도 공짜로 타고 이때부터 노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다 은퇴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75세까지는 특별한 질병이나 허약한 사람 아니면 젊을 때, 참 전성기 때에 40대, 50대에 가졌던 인지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거 또 기억력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어르신들 봐야 됩니다. 이게 통계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요, 75세 기점으로 평균적으로 그 이상 넘어갈 때에 이제 기억력, 공간 파악하는 능력, 또 운전 같은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기억력 이런 것들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선에서는 정말 많이 물러나는 이 나이가 75세 정도로.
그런데 75세 이상 되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발견한 건데 지혜라는 거죠. 지혜. 7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75세 이전에보다도 더 성장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세상 사는 지혜, 인간이 살아가는 덕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를.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 대학 교수님들, 저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사실 75세 이상 뽑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더 깊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걸 순종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혹시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아닙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데, 부모가 만약에 주님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주님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순종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가 뭐겠습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부모님도 주 안에서 효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 뭐랄까요? 십계명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생존해 계시는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십계명 강의 오늘 다섯 번째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에 많이 가죠. 우리 성도님 장례식 가고 지방에 우리 부모님들 계신 곳에 이제 많이 갑니다. 한 번에 생존에 계실 때 한 번도 못 뵌 부모님들이 이제 영정 사진으로 이렇게 돼서 배울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참 위로해 드리면서 그냥 같이 덕담 나누고 이렇게 오지만 어떨 땐 참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 권사님 네 분 또 정말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부모님 영정 앞에 제사상이 잘 차려져 있는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성도님도 저를 보면서 되게 민망해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기도하고 효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도 제사상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자매가 막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가정분란 나지 않으려고 재산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에 돌아가신 분 놓고 싸우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제사상 차려 있어도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장남이니까 기독교식으로 해갖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려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상 차려놓고 장례 치르는 것이 우리가 결석으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싫어 하면은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의 이유는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 말씀이 잠언서에 너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잠언 2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청종,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청종이 뭡니까? 아래서 듣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서 듣다. 이 말씀 아래서 듣는 게 뭡니까?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지 능력과 대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라. 그러나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 이게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하도 외로우니까 이 말동무 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데요. 예, 그래서 일당 뭐 얼마 받기도 하고 한 시간 시간제로 받기도 하고요. 뭐 한 시간에 뭐 5만 원 이렇게 뭐 받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인터넷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청종은 아니, 이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그분의 대화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분에게 기쁨이고 소원인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해도 괜찮은 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제일 많이 괜찮아하는 거짓말, 이번 명절에 내려오지 마라, 복잡하니까. 절대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차 타고 내려가는데도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하고 한 시간 전에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한 시간 전에.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괜찮아 하면 괜찮다 그러셨잖아요 하고 싸운다니까요. 젊은 사람은 모르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 육체적인 아픔이라고 하죠. 젊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건강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쇄적으로 아프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공감해드리고, 얼마나 아프세요? 공감해드리고 또 치료받게 해드리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또 외로움을 잘 타신다는 게, 젊을 때는 조용한 데가 좋아서 막 조용한 시간을 찾는 게 휴가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젊을 때 내가 은퇴하면은 조용한 데 가서 살기라 하면서 저 깊은 산 속에 바닷가에 조그만 이제 무너져가는 집이라도 사갖고 갖고 놓고 난 이제 저기 가서 살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쁘게 진 별장들이 얼마나 지방에 많은지. 근데 거의 다 매몰로 나왔는데 사는 사람도 없어 지금요. 왜요? 가서 살아보니까 세 달만 딱 사니까 너무 외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저 외딴 곳에 별장 짓고 살려고 그걸 로망으로 여기고 꿈으로 여기고 지금 막 땅 보러 다니신 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축복으로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노후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세 곳 중에 하나를 장만하십시오. 초등학교요, 대형병원 옆, 이마트 앞에.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예.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도 순종이고 청종이고 효도라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도 가난함도 연약함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자꾸 주머니에 별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치매가 걸리셨는데요. 자꾸 생기는 거 있으면 집어넣는 거야. 자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은, 며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옷 빠는 것마다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막내가 너무너무 좀 형제 중에서 좀 못났나 봐요.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명절 때 잘 하시고 오는데 이번 명절에 온다 그러니까 너무 이 할머니 어머니께서 설레셨나 봐요. 막내가 된장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며느리한테 부탁해서 된장찌개를 차 끓였는데 막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끼고 아끼시고 내 거 내 방에서 먹을래 하고 가지고 들어가시더니 된장찌개를 손으로 확 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으시더래. 된장 국물 뚝뚝 떨어지는 걸 주머니에다 집어넣으시고 옷이 막 된장탕이 돼서 아버님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막 그러니까 미안하다 막내 줄라 그랬다. 막내 줄라고. 이게 어머니라는 거죠. 이게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또 살아오는 시절의 배고픔, 서러움 이것들을 자식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거리 많이 사드리고 배달해드리는 거 이것이 순종이고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공경. 공경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권위에 합당하게 선생님이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도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너무 무너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전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버린 거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뭐 애하고 누군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싸우고 왔으면 그 싸운 아이를 막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 아이가 먼저 때렸으면 내 아이를 체벌해야죠. 그래서 잘 사회 속에 적응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잘해주는 거 자꾸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자식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키워버렸더니 부모의 권위,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의 존중을 지금 부모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가볍게 여김을 친구보다 못한 존재로 비즈니스 상대보다도 저 나중에 만나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무겁게 여기라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빚을 졌으면 은행빚보다 부모님께 받은 빚을 먼저 갚아야죠. 친구에게 빚을 졌으면 사실은 은행빚보다 친구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도 처음 건축하고 너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7억을 만들어야 될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수협에 오신 성도님께 호소를 했었어요. 헌금하지 않으셔도 빌려만 주십시오. 빌려만 주십시오. 최소한을 다해서 은행빚보다 먼저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내신 빚내주신 것이 총 헌금은 20억이 넘었지만 7억을 빚을 내주셨어요. 빌려주셨어요. 7억 몇 천만 원을.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재정부에서 정말 최선 다해서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은행빚보다 먼저 성도님들의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7억 얼마를 제일 먼저 갚아드렸어요. 이자 안 나온다고 성도님 좀 참으세요. 은행빚 이자 나오니까 그거 먼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님을 무시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은행보다 두려운 분이 성도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은행빚 다 갚고 친구빚 다 갚고 이웃빚 다 갚고 부모님빚 갚으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죠. 오래전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어떤 불효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막 도구를 이용해서 구타를 했는데 이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가십거리가 됐어요. 뭘로 아버지를 때렸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등긁으실 때 쓰는 효자손이라고 금지막히 써있는 효자손을 가지고 아버지를 때렸대. 그래서 효자손으로 맞은 아버지 이야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사들인 효자손으로 부모를 때리다니 말이죠. 지금도 통계상
어르신들이 구타를 당할 때 구타에 정말 절대적인 수가 자식과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물리적으로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어른들 잘 공경한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말이에요. 제일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식들 듣는 데서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치고 무시를 하고 그런다면은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친척들로부터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효도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들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삶 전체가 종교인다운 삶을 살기로 애쓴 사람들이 경건하게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부모를 아주 정말 홀대하는 효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된 거죠. 야, 너는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너 부모를 보니까 뭐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 너 도대체 이게 뭐 신앙이냐 뭐야?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물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헌금 드리다 보니까 부모 공경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위선이었던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부모 공경도 위선이고 외식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는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시고 손끝으로 봉사하시고 또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하시는 좋으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라든지 효도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작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느라고 부모님 조금 내가 소홀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 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주일인 5월달 한 달 동안이라도 뭐 11조까지는 제가 어떻게 손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11조 외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더라면 11조 외에 모든 헌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하지 마십시오. 주일 헌금도 구역예배 헌금도 뭐 어떤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걸 잘 모아서 어버이날 어버이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효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계명으로 굳이 만들었을까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님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인데 너무 고맙죠. 학생 청년도요 어떤 뭐 시상식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하면요 애들도 다 울어요. 엄마 아빠 지금 제가 여러분 울리는데 딱 1초면 돼.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요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그냥 날 위해서 만신창이 되도록 희생하신 분이니까 내가 철부지 같을 때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도 다 받아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돌아가신다며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못된 거야.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버이주일날 눈이 시퍼게 갖고 돌아가시는 거죠.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그렇게 은혜가 되나 봐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는 영원히 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후회하고 슬프고 죄송하고 이 망감이 교차하는 분들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야 하나님 계명을 주신 이해가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경우는 어떤 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하진 않은 경우지만 아주 어릴 때 이기적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 미혼모로서 그냥 베이비 박스에 집어넣어버리고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버려버리고 그런 무책임하게 버림받은 자식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폭력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구타당할 때 같이 구타당하고 맨발로 쫓겨나고 아버지 하면 치가 떨리고 아버지 하면 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얻은 것 하나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으로 알고 법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받은 대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인 것입니다. 받지 못했어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비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이니까 지키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지킨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잘 되는 복과 내가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수의 복이란 것이 시간상의 장수의 복만 아닌 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좀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결론을 얻게 됐죠. 평안의 복이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 삶의 평강이 있는 복을 누린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대부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효자도 일찍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평안의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제5계명 부모 공경의 법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